이제 눈과 비구름 때는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경북 내륙 일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에도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양은 적지만 눈과 비가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 안동은 1도, 포항은 2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구미도 3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9도, 구미는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1도로 출발합니다. 의성은 2도, 낮에는 안동 7도, 의성은 8도 전망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 2도로 출발해 낮에는 8도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